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상태에서 위로 머리 묶으실 때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들 그냥 그대로 살려주셔도 되고요.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게 네. 어떤 규칙이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몇 개면 어느 선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예쁜데 네. 뺐을 땐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느슨한 느낌을 주려고 너무 힘준 듯한 머리 느낌으로 안 주려고요. 포인트는 너무 이렇게 정중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가서 머리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옷이 윗밑에도 굉장히 화사하고 산뜻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머리를 좀 빼놓으니까 네.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네. 그리고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헤어밴드처럼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밑으로 묶으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리본 있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네, 목 부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예, 예쁘네요. 그냥 발랄하게 하는 방법은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묶어주시는데 또 앞머리 빼서 이렇게 두건 느낌이에요. 네, 두건. 옛날에 아이돌 가수들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두건 필수품이었습니다. 스카프를 하나만 했는데도 화사하고 메이크업까지 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 이렇게 프린트 없는 걸로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검은색인데도 이것도 되게 발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검은색이 되게 우중충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검은색 스카프로 하면 시크하고 이렇게 발랄하고 괜찮다. 네, 이렇게 해서 귀엽게 하는 방법. 네, 네. 네. 이게 갈색 네, 갈색 머리에 검은색이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가? 접어서 밑으로 검은색 머리에 때. 검은색 그... 맞추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느낌 변화. 네,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은 색깔에만 포인트를 주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우리 그럼 긴 머리에도 혹시 스카프 이런 방법? 네, 머리를 우선 이렇게 하나를 묶으세요. 옆으로 묶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요, 이 스카프를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묶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르쳐준 딱히 있죠? 네, 딱히. 딱히로 머리랑 같이 땋는구나. 머리랑 같이 땋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정말 일본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이거 예쁘네요. 더 기신 분들은 둘르고 나서 따셔도 되세요. 그것도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땋는 거예요. 아, 두르고 따는 것도 보고 싶다. 예쁘네요. 네. 그거는 이따가 우리 다른 배려고 선생님한테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럴까요? 머리 긴. 지금 이게 하늘색이 되게 튀는 컬러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시면 되게 엣지 있고 보헤미안 느낌이 나면서. 오, 예쁘다.